안녕하세요.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일투 게임 TV의 호스트 이승기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KBS를 빛낸 50인 선정의 구수한 감독님, 전 KBS PD, 현 이태석 재단 이사장님을 추천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태석 재단에 좀 다녀왔어요.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 있는데요. 저희 감독님께서 일주일간 이렇게 앓으셨어요. 이렇게 좀 짠하고 이렇게 애잔하더라고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감독님께서 전국을 이렇게 뛰시잖아요. 그게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고 쌓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앓으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여러분이 네이버, KBS 또는 뭐 다음이라든지 포탈에서 KBS를 검색해서 창에 딱 들어가면요, 그 50인 선정 그게 이제 딱 메인에 뜹니다. 제가 KBS 50인의 우리 구수한 이사장님, 전 KBS PD 감독님께서 선정돼야 하는 이유는 한세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해 봤어요. 첫 번째,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어떤 시대의 어른이랄까요? 그런 분을 발굴했다라는 거,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고, 어떻게 이런 분이 있었을까? 정말 우리가 울지마 톤즈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우리는 이태석입니다라는 책을 보면 그 감동과 그 감사가 막 이렇게 복받쳐 오르죠. 이렇게 훌륭한 우리 한국인, 우리 이태석 신부님을 발굴해 준 거 그 자체만으로 저는 정말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. 두 번째, 물론 이제 언론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우리 다양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발굴하는 게 당연한 거죠. 지금도 많은 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. 근데 그분을 찾아서 이태석 정신이고 또 더 그거를 깊게 들여다보면은 서번트 리더십, 그 섬김 리더십, 이태석 신부님께서 보여주시고 남기신 이분의 그 정신, 그거를 정말이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주도까지 전국을 구석구석, 서울에서 여러분 순천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. 그 거기에 그 아이들, 그럼 그 순천의 아이들 학생들이 많느냐? 서울처럼 뭐 뭐 몇백 명 학생이 있느냐? 아니거든요. 우리 제천에 중학교 가니까 열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 감독님께서는 정말이지, 그 제가 지금 감독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7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요.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때도 서울 국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냐고 제가 처음 뵀는데요. 한결같으세요.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남긴 그 서번트 리더십, 경청해서 잘 듣고요.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고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,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발굴하고,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쓴다든지 영상을 만들고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, 그래서 이 이태석 정신이, 이 서번트 리더십이 사회 리더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 개개인에 스며들수록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좋은 대한민국,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KBS는 공영방송이죠. 국민이 낸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게
어떤 그 KBS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사회에는요,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구석구석 숨은 영웅, 가려진 분들이 참 많아요. 예. 네. 드러내지 않고 조용조용 사부작 사부작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러한 분들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공덕이 알려질수록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가슴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. 이게 KBS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일이라는 거죠. 본연의 업무라는 겁니다. 제가 생각에는 제 제임스 생각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미국의 힘 중에 하나가 숨은 전쟁 영웅이 있잖아요. 네. 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6.25 전쟁 때 흑인이 이 중공군 그 철교 다리를 파괴하고 돌아가다가 추락해서 그 유해를 못 찾았습니다. 근데 그게 영상으로 영화로 그거를 본 미국인들은 어때요? 애국심이 더 나라를 더 사랑하겠죠. 네. 저는 KBS 공영방송으로서 그래서 저의 제임스 TV 네, 우리 구수환 지금 현 이태석 재단 이사장님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KBS 들어가셔가지고요. 우리 젊은 MZ 세대들의 힘을 다 같이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아리오스. 감사합니다.